당신이 가고 난 빙이 껍데기만 남아버렸어. 거긴 어때? 여보, 실은 나 엄청난 걸 보고 말았어. 당신 유품을 정리하다가 뭐라고 해야 하나 편지를 발견했어. 소위 말하는 그 러브레터였어. 당신 앞으로 온 누군지 내가 모르는 남자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뜨거운 편지였어. 지씨, 안 두고 뭐해? 여보, 혹시 당신도 그 남자한테 마음을 주었어? 혹시 막내 그 누가 그 남자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 아니,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난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야, 여보세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네가 외로워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된대. 누나가. 누나, 동생. 동생을 잃었대. 10살 된 동생을. 이거 봐. 마법 천자문 카드도 들어있다. 동생이 갖고 싶어 하던 거래. 울지 마. 울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편지 읽기, 작전 짜기, 실행하기. 울지 말고 이래. 아, 근데 왜 하필 엔젤스인데? 이 일 신성한 일이라며. 어째서 이런 복잡한 시내 속에 이런 커피숍인 건데? 그게 나도 가끔은 시내에 나가고 싶거든. 싶거든. 애들처럼 말해도 하나도 안 귀엽거든. 알았어. 내가 다음번엔 진짜 폼나는 데 데려다 줄게. 야, 막이. 야, 우리 뭐 데이트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나 넘보지 마, 유령 주제. 참, 유령 아니라니까. 암튼 이게 네 첫 임무야. 월급 제대로 받고 싶으면 똑바로 일해. 안 한대. 유령 아니라니까. 우리 동네 사는 애야? 웬 알까기야? 야! 장문아! 아, 장마도! 아, 왜? 아, 미안해. 먹은구나. 얘기 좀. 아버님에 관해서라고요? 네. 할아버지 지금 고민 중이세요. 네?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저기 좋아하셨던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유품 속에서 그런 종류의 편지가 나왔대요. 설마. 그래서 저희끼리 얘긴데요.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그러니까 아줌마 남편이 친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계세요. 어머. 왜요? 저도 가끔씩 이상했거든요. 뭐가? 좀 보세요. 우리 귀 잘생겼죠? 멋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별로. 아, 그럼 어머님이 굉장한 미인이시거나. 글쎄요, 그냥 평범하셨는데. 아, 그럼 어머님이 굉장히 잘생긴 분이랑 바람이 나서 아줌마 남편을 가지셨... 멋지다. 굉장해요, 우리 어머님. 죄송해요. 아, 근데 남편분도 눈치채셨을까요? 아,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머니는 천사예요. 지금 와서 어머님이 딴 남자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가 아버님 자식이 아니란 걸 알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남편이랑 할아버지. 아, 그랬다가 진짜 부자지간이 아니란 판정이 나면 어떡해요? 그런 판정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에이, 됐다니까. 오늘은 손님인데. 근데 유전자 감정서를 가짜로 만들잖아? 그 다음엔 어떻게 해 그걸로? 수신인을 아들 이름으로 한 가짜 감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거지. 마치 아들이 의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엔 그걸 할아버지가 먼저 보게 만드는 거지. 그럼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도 의심했냐?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안 물어봐. 그런 건 절대 서로 안 건드려. 남자들의 세계는 원래 그렇거든. 이게 이번 작전의 포인트야. 뭐, 난 잘 모르겠다. 그걸 알아야지, 바보야. 아, 너 쟤가 손 대고 서 있어. 너 왜? 가서 손 대고 서 있어. 싫어. 뭐? 야, 조용. 들어봐. 일단 할아버지가 집에 오기 바로 전에 이 DNA 감정서를 우편함에 넣는 거야. 이게 뭐지? 우편물을 본 할아버지는 판정 결과지 중이라고 적힌 걸 보고 놀라기네. 아, 아들도 의심했구나. 엄마가 죽고 나서 같은 편지를 본 게 틀림없어. 할아버지는 신경이 쓰이실 거야. 내용도 보고 싶어지겠지. 그래서 열어보시는 거야. 할아버지는 한시름 놓게돼. 그리고 그걸 우편함에 다시 갖다 놓고는 모르는지 하시는 거지. 와, 대단하다. 너 머리 진짜 좋다.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근데 이게 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 하, 참 시끄럽다. 뭐? 알았어. 나 지금 완전 좋은 생각 났다. 정말. 정말로 그거 좋은 생각 맞지? 저 할아버지.
저 여기 사시죠? 어. 저 등기 왔는데요. 어디서 왔나? 아 이게 최건호 씨한테 온 건데 본인 맞으시죠? 우리 아들인데. 저기 여기다 도장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 할아버지. 저기 사인만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어? 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잘 좀 전해주세요.